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는 가끔 나오셨던 에셋플러스 강방천 회장님이 회사에서 인재 뽑는다고 꼭 지원해달라는, 저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회사를 한번 옮길까 해서 정프로 김프로와 상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그쪽으로 좀 가보려고요. 예. 여러분도 많이 지원하십시오. 예. 자,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닌가? 미래에셋. 카메라 좀 끄고 말씀하시죠. 아, 맞아. 끝나고 따로. 아, 예. 예. 사장님 보고 계십니다. 네. 예. 여기저기서 스카웃 받는 거 좋은 거잖아요. 안에서도 회사에서도 아, 저분한테는 우리가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중국 시장은 조금 좀 나았습니까? 어땠어요? 상해랑 심천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3.29% 빠졌는데 네. 대만도 한 1.4% 빠졌고요. 네. 뭐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다 아실 거고, 오늘 그 중요한 변동성 두 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네. 델타 변이랑 제임스 블러드. 일단 일본은 뭐 델타 변이 때문에 가장 지금 뭔가 그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멈추면 제일 타격이 입는 곳이죠. 심리적으로 올림픽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 올림픽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뭐 꼭 그렇진 않을 텐데 어쨌든 그 심리적 영향을 미쳤을 거고. 예. 지난 금요일 날 뭐 그런 제임스 블러드 총리의 뭐 배신, 충격 이런 걸로 인해서 달러가 조금 올랐잖아요. 따라 오르는 게 있습니다. 또 엔화가 예. 오전에 좀 강세가 있으면서 뭐 일본은 어쨌든 대표적인 수출주들, 자동차 업체들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빠졌는데. 또 근데 엔화는 또 막판에 조금 다시 약세로, 그러니까 이제 강세를 조금 줄이는 걸로 오후에 전환을 했고. 엔화 강세가 악재인 거죠, 일본 증시 입장에서는? 네, 뭐 다른 나라랑 달라요. 그렇죠. 세계 경기 안 좋고 달러 강세되면 엔화는 더 강세된다. 네, 안전자산으로. 뭐 사실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뿌려놓은 것도 환류하는 건데. 그렇죠. 자기네들 돈 환류하면서 강세가 많다 건데. 보니까 컴백하는 이제 엔화가 많아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엔저를 만들면서 아베노믹스가 일본 증시를 살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공식이어서 오늘 일본이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에 반면 중국의 상해나 심천 지수는 괜찮았어요. 뭐 물론 오전에 좀 약세 출발하긴 했는데 네. 상해 종합 지수는 0.12% 올랐고 심천 지수도 0.4% 올랐는데, 심천 성분도 창업판이 0.97% 올랐고 과창 50이 2.24% 올랐어요. 좀 많이 올랐죠.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것도 있었는데 네. 과창판과 이제 창업판을 합친 50 지수를 만들어서 네. 그 ETF들이 뭐 오늘 출시가 막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진짜 그런 기술주들 찐만 모아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수급이 좋았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양 이제 기술주가 좋았고요. 네. 그러나 물론 이제 외국인 영향을 받는 홍콩의 항셍 지수는 한 1.08% 빠졌고 항셍 테크 지수도 1.06% 빠졌습니다. 예. 어떤 뉴스가 좀 있었어요? 뭐 일단은 좀 뒤에 좀 말씀드릴 게 많아서, 중국은 오늘 이제 대출 우대 금리라고 LPR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네.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게 뭐 다들 예상하셨듯이 동결됐고요. 1년 뭐 3.85, 5년 4.65% 동결되면서 네. 어쨌든 그냥 그 각 산업이나 섹터 이슈에 좀 더 집중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은요. 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쪽 소식 좀 들어보죠. 그것도 그렇고 이 델타 변이 네.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델타 변이 일단 뭐 그 금요일 날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작을 한 거죠. 영국의 확진자가 17일 날 만 명을 돌파했다. 11,007명이 나왔는데 17일 날. 근데 뭐 계속 만 명대 유지하다가 어제는 한 9,072명 좀 줄긴 했어요. 예. 근데 영국이 어떤 나라냐? 올해 한 1,000명대까지 떨어졌었고요. 예. 6월 1일에 한 3,100명, 그 16일에 한 9,000명 되면서 좀 하다가 이제 17일 날 만 명 찍고 갑자기 이게 놀란 건데. 예. 원래부터 영국이라고 한 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오늘이었어요. 6월 네. 21일. 근데 이제 7월 19일로 연기가 됐고, 영국은 성인 기준으로는 1차 접종률이 80%가 넘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2차 접종률도 60%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많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갑자기 수천 명 수준으로 내려왔던. 네, 천 명까지 내려왔던 게 만 명을 돌파했어요. 이게 바로 델타 변이 때문인데, 델타 변이라 하면 이제 인도 변이고요. 예. 이게 이제 그 WHO에서 처음 이제 감지된 장소의 변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불렀었잖아요.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이게 낙인 효과가 있고, 그 지역에 좀 차별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아,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자. 인도 변이 뭐 이렇게 하지 말자. 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그리스 문자 24개 순서대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알파 변이가 영국 변이고요. 베타 변이가 남아공 변이, 감마 변이가 브라질 변이, 그리고 델타 변이가 인도 변이에요. 요 네 가지 변이는 우려 변이라고 해서 그 등급을 제대로 높여놓은 변이가 있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곱 가지 관심 변이가 또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델타 변이가 인도 변이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됐던 거는 이게 5월 중순에 WHO에서 네 번째 우려 변이로 지정을 했는데 현재 80개국 이상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이게 WHO는 이게 아마 세계적인 지배종이 될 것 같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변이 종 중에 얘가 제일 세다. 예, 세다. 그래서 영국의 그 최근 보도에서 신규 감염자의 90%가 델타 변이고, 미국도 신규 감염자의 10%가 델타 변이가 발견되면서 미국도 41개 주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CDC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를 보면 영국의 이제 최근 확진자는 98%가 델타 변이 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유럽에서는 영국 입국자들 다시 자가격리 시키거나 벨기에인가요? 거긴 아예 금지시켜버렸어요. 영국 입국을. 미국도 31%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요. 5월 15일날 첫 델타 변이 감염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6월 15일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 그 당시 최근 일주일 현황을 파악해보니 6월 15일 기준으로 전 일주일. 네네. 예. 변이 감염률이 16.5%인데 거기에 속한 226명을 비교해 한번 분석을 해보니 알파가 192명, 베타가 3명, 감마가 1명, 델타가 30명. 여전히 이제 저희는 알파가 좀 많은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델타가 최근 좀 뉴스 보도를 보면 늘어나고 저희도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고요. 중국 심천에서도 그 20일 뉴스니까 아마 19일 확진일 것 같은데 심천의 공항 식당 종업원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게 나오면서 심천 공항에 비행기 한 700여 편이 좀 취소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 델타 변이라고 하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냐면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한 30에서 100% 더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중증도 이행률이라고 해서 걸리면 중증으로 진짜 센 친구네요. 네, 발전될 확률이 알파의 두 배 이상. 그리고 증상이 코로나보다는 독감에 가까워서 이게 이제 걸린 분들이 독감으로 좀 착각을 하는 두 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독감과 코로나가 증상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간단히 찾아보니까 코로나는 발열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우리 항상 어디 가면 열 체크하잖아요. 근데 이제 독감은 다른 뭐 그 기침이나 뭐 인후통 이런 걸로 해서 나중에 발열이 오는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확진자들도 좀 독감으로 오해를 한다 이런 게 있는데요. 차이가 또 있다 이거죠. 예, 근데 이게 그럼 변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단 인체에 침투하는 경로부터 좀 공부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그 2교시 나오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 김승민 의원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또 바이러스 백신도 좀 전문가여서. 네, 쉬운 건 장혜선 선생님이 제가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어차피 다른 내용이라고 해서 이게 바이러스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뽀쪽뽀쪽 튀어나와 있는 이게 이제 인체에 ACE2 수용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안티오젠신 뭐 그 컨버팅 엔자임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어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여기에 결합을 하면서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CE2 수용체는 자물쇠다. 인체의 자물쇠고 스파이크 단백질에 볼록 튀어나온 돌기는 열쇠다. 그래서 그게 쏙 맞으면 자물쇠를 열고 세포로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다. 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백신이라는 거는 일단 이론적으로 가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잖아요. 무해한. 그래서 그게 ACE2 수용체 결합을 해버리면 일단은 ACE2 수용체가 많지만 몇 개를 막아버리겠죠. 가짜 열쇠를 다 꽂아놓는구나. 예, 뭐 일단 그럼 막히는 게 있고 그러면서 그 요 스파이크 단백질에는 그 보면은 수용체 결합 부위라고 해서 뭐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 RBD라는 게 있는데 끝에 그 성분이 단백질이 그게 이제 들어가서 원래는 감염을 시키는 건데 이거를 중화시키면서 중화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신이 하는 일인데
최근에는 어떤 방식까지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ACE2 수용체가 자물쇠니까 예. 인체에 여러 개 있는 이 가짜 ACE2 수용체를 마구 집어넣는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바이러스가 가짜 예. 자물쇠에 갖다 붙겠죠. 근데 예. 그거를 열어봤자 허공이잖아요. 그럼 사멸한대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좀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럼 이 변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백신을 어떻게 좀 피해가거나 이렇게 하느냐. 일단 걱정이에요. 이 네. 돌파 감염이 있을까 봐. 네. 일단은 그 ACE2 수용체와 결합 능력이 굉장히 상향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빈 자물쇠가 보이면 더 빠르게 침투하는 능력이 생기고 변이는 감염 능력도 세다는 거고 하여튼 센 놈이란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화항체가 표적한 아까 말씀드린 RBD라는 곳에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중화항체가 얘를 식별을 잘 못하는 거죠. 더 문제는 뭐냐면 델타 변이는 이 RBD라고 하는 거 말고 NTD라고 해서 N 말단 도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우산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우산이면 일단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요 이렇게 볼록한 거에 더 주목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RBD라면 NTD라는 거는 우산대래요. 그래서 우산대에 변이가 발생을 해버리면 이건 아예 이게 우산인지 뭔지도 모르는 더 중화항체가 식별하기 어려운 그래서 항체 회피 능력이 굉장히 올라간답니다. 중화항체는 우리 몸에서 그들과 싸우는 그 어떤 아군입니까? 네 맞습니다. 얘를 이제 처부수는 거죠. 그래서 백신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건데 변장도 잘하고 전투력도 있는 저 친구네요. 네 그래서 백신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까 네. 말씀드렸지 자물쇠를 막아버렸으니까 들어왔을 때 처부수는 거 중화시켜버리는 거 두 가지가 야. 백신의 네, 이제 효능이 있어서 화이자는 뭐 막는 걸 잘한다고 하고 저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중화를 잘 시킨다고 뭐 이렇게 좀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회피 능력이 그 상향되는 건데 그러면은 현존하는 백신이 델타 변이에 효과가 없나 그래서 5월 28일 날 잉글랜드 공중보건국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예. 델타 변이 감염자 5,599명 중에서 일단 73%는 백신의 미접종자였대요. 그러니까 백신의 미접종한 사람들이 당연히 걸릴 확률이 높고 네. 최근에 이제 잉글랜드 공중보건국 조사 결과를 보면 1차 접종만 했을 때 델타 변이를 예방하는 효과는 화이자나 애스트라제네카 모두 33%에 불과했대요. 네. 1차 접종한 사람도 걸리기가 되게 쉽겠죠. 근데 2차 접종까지 마치면 화이자는 88%, 아스트라제네카는 6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공중보건국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지금 네. 연구이 날리니까 2차 접종 시에 화이자는 79%, 아스트라제네카는 60%까지 올라간다고 하고요. 화이자가 좋네요, 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잉글랜드 또 공중보건국에서 델타 변이 환자 14,000명을 대상으로 예. 백신의 이제 중증도 이행 방지, 이 사람이 중증으로 가는지를 체크를 해보니까요. 2회 접종을 한 사람들은요, 화이자는 96%,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92%로 중증으로 번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백신이 어쨌든 중증을 막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탁월한 효과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2회 접종까지 마치면 어느 정도 막아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러다 보니까 그 백신 접종이 일단 이거를 분명히 효과는 있다는 거고요. 또 예. 하나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직도 백신을 안 맞는 분들은 좀 거부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젊은 친구들. 이분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백신 안 맞으면은 안 됩니다. 그 델타 변이 때문에라도 당신이 맞으셔야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들에게 좀 각성하는 계기. 안 맞으면 많이 아파.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변이들이 있어요. 이거를 깨보셔도 보면은 아까 이제 우려 변이로 격상한 게 네 가지가 있고 관심 변이가 일곱 가지가 더 있거든요.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남미 몇 개국에서 발견된 람다 변이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네. 이 람다가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문자를 보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순으로 예. 하면 입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카, 카파, 람다거든요. 와. 그냥 저등에 적어온 거예요. 람다는 11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4개의 우려 변이에다 7번째니까 11번째 변이니까 예, 람다 예. 변이겠죠. 이 관심 변이들이 발견된 곳은 뭐 캘리포니아, 영국, 나이지리아, 브라질, 일본이랑 필리핀에서도 발견이 됐는데 이게 이제 확산이 안 되면 일단 관심 정도만 보고 있는 거고 이 중에서 또 우려 변이가 나오면 네. 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바이러스는 계속 지금 변하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한 뉴스일 것 같고요. 현재까지 나온 뉴스들을 좀 토대로 보면 아, 이런 우리가 깜짝 놀래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치료제 백신이 무용지물은 아니고. 네, 하지만 영국처럼 리오픈의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다.
영국 사례를 보면. 그리고 백신 접종률을 더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렇고요. 또 만약에 정말 변이가 아니고 많이 바뀌면 변종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빨리 디자인을 바꿔야 되잖아요, 백신을. 그런 거는 확실히 mRNA가 유리하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그 바이오엔텍 CEO 말로는 6주면 자기들이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또 백신 업체들 중에는 그런 업체들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바이오엔텍 네. 이쪽 mRNA가 더 이 변이의 대응이 빠를 거다 이 말이죠. 금방 또 디자인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걱정은 되는데 얘가 백신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되느냐 하면 되기도 되기는 된다. 1차 감염자들한테는 네. 상당히 많이 된다. 왜냐하면은 기존 그 변이가 아니거나 알파 정도면은 1차 접종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센 놈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답은 백신 빨리 맞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네 변이가 생길수록 더더욱 두 번 맞으면 뭐 꽤 90% 이상으로 화이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아지죠. 이행 방지가 되니까. 중증도는 확실히 걸리더라도 내가 중증으로 바뀌지 않는 거는 백신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 그런 정도라면 다들 감기 걸리는 정도일 테니까. 네네. 빨리 백신 맞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더더욱 부럽습니다. 빨리 맞으세요. 네. 아, 우리 빨리 백신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변이 때문에라도 더더욱 뭐 당연히 백신은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뭐라고 그거 가지고 참 정말 더럽고 질서에서 정말 만들고 말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생색을 내나? 알겠습니다. 백신은 그렇고요. 또 어떤 뉴스가 좀 있었어요? 일단 금요일 날 또 하나의 쇼크는 우리 또 제임스 블라드 형님이었죠. 네. 그래서 이분이 세인트루이스 연방 준비은행 총재인데 CNBC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 날 그러면서 시장을 빠뜨린 건데 첫 금리 인상이 좀 빨라져서 2022년 말 예상을 한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엄청난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발언들 중에 중요한 걸 보면 감염되셨나 비둘기파?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네. 매파적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특히나 이 제임스 블라드라고 하는 분은 내년에 투표권을 갖는 순환 멤버 중에 한 분. 이고 예. 내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준위원 7명인데 지금 공석이라 6명이 있고 뉴욕 연은 총재는 당연직이라서 여기에다가 나머지 지역 연은이 11개가 있는데 이 중에 4명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예. 내년에 돌아가는 4명 중에 제임스 블라드만 비둘기파고 나머지 세 분은 매파로 알려져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 제임스 블라드까지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내년에 금리 인상 하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이거에 관한 배신이다 진짜 충격이다 이거였는데 아침에 이선엽 센터장님 나오셔가지고 굉장한 해안을 주셨죠. 이분이 이제 이 센터장님 하신 말씀이 매파적 발언의 타깃은 명확하게 원자재다. 이번에 70년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때는 오일 쇼크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원자재가 포인트고요. 또 예. 과거에도 이 제임스 블라드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비둘기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끔씩 매파적 발언을 해서 시장을 놀래키는 엑스맨 역할을 했다. 그런 전례가 있다. 관심 받는 거 좀 좋아하지.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해야 될 악역을 이제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시장에 한번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 그런데 근데 진짜 이게 좀 저는 수긍이 되는 게요. 지난주에 이제 이미선 채권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여러 채권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늦은 긴축이 오히려 예. 인플레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어서 너무나 완화적인 연준의 정책이 더 걱정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예. 그래서 늦게 올리면 나중에 인플레가 심해지니까 더 빨리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게 걱정된다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임스 블라드가 분명하게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잡을 그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마치 장기 채권 시장이 이런 시그널을 좀 기다린 게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금요일 시장에서 2년물 금리는 급등을 했지만 당연히 예, 정책금리랑 연결되니까 장기물 금리가 크게 빠졌어요. 물론 예. 델타 변이도 영향이 있었겠죠. 경기가 좀 생각보다 예. 빨리 못 올라오는 거에 대한. 하지만 보면 2년물이 한 4.5BP 올랐고요. 네. 4.5BP라면 이제 0.045%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물은 6.6BP 빠지고 30년물은 8BP가 빠졌어요. 금요일 날. 지금도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보면은 왜 이런 발언이 나오고 나서요. 원자재들도 요새 계속 빠지잖아요.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 함은
국채 금리랑 네. 물가채 금리의 차이잖아요. 예.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 국채 금리가 예. 1%인데 우리가 물가채를 마이너스 1%에 사시잖아요. 그 얘기는 어차피 물가채는 그 물가 상승률을 보전해 주니까 2%를 주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예.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2% 정도 물가는 오를 거다. 네네. 그게 이제 기대가 반영되면 네네. 그 차이 정도의 가격 차이가 생기죠. 네네.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고요.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게 텀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채권 그 위원님들이 예. 설명해 주신 게 우리가 이제 예금을 들더라도 1년짜리를 10번 그 롤오버 하는 거라 10년짜리 예금을 드는 거는 10년짜리 예금을 드신 분이 훨씬 더 많은 금리를 요구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기간 프리미엄인데 그 기간 프리미엄에는 당연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많거든요. 예. 내가 2% 주고 예금을 들었는데 다음 해 그 예금 금리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인플레 우리가 떨어지니까 텀 프리미엄이 또 떨어지면서 장기물이 떨어지는 효과가 그래서 장기물이 지금 1.4대로 다시 떨어졌잖아요. 예. 금리 인상 발언이 나왔는데 이게 참 진짜 그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배운 대로 메커니즘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날 원자재나 이런 것들은 빠졌고 오히려 성장주들이 선방을 하는 이런 쇼크 발언에 있었는데 테슬라가 상승 마감했고요. 또 성장주 적자 성적 그 이제 돈을 못 버는 대표 성장주인 뭐 유니티나 텔라닥 이런 것들이 소폭 예. 오르면서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시장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 이런 발언도 있었거든요. 닐 예. 카슈카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 준비은행 총재인데 이분은 로이터랑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23년까지 금리 인상에 반대를 하며 금리를 0에 가깝게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점도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초에 이 점도표라는 거는 예. 비둘기파적 가이던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였는데 괜찮다고 얘기해 주려고. 네, 근데 요새 오히려 매파적 전망을 전달하는 도구가 돼버렸다. 우리는 점도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짜 그 이제 비둘기의 끝판왕 진짜 비둘기형이라고 좀 불러야 되는데 닐 카슈카리 이분이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제임스 블라드 충격이 금융 시장을 좀 지배한 것 같고요. 재밌네요. 점도표라는 게 네. 금리 안 내릴게 안 올릴게 네. 언제까지 안 올릴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은 사실은 이때쯤일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씩 찍어보자 이제 하는 용도였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없애야 된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그 물가 쇼크나 이런 것들에서도 시장이 최근에는 적응을 하는 거 보면 예. 시장과 끊임없이 좀 소통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파월과 옐란이 요새 얘기가 다르고 어제도 금요일도 보면 블러드랑 카슈카리가 얘기가 다 다른데 예. 의도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시장과 좀 소통하는 결과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만약에 내년에 금리를 진짜 올린다고 쳤을 때요. 예.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올리는 것과 철석같이 안 올릴 거라고 믿고 있다가 올리는 거에 대한 충격은 엄청나게 다르겠죠. 그러겠죠. 이렇게 좀 가능성을 어쨌든 넌지시 해주고 안 올려도 안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소통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번 주가 또 되게 재밌는 게 연준 의원들 발언의 풍년입니다. 풍년. 제가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는데 일단 그 논란에 제임스 블라드가 오늘 또 나와요. 그리고 목요일 날 또 나와요. 이분은 진짜 뭔가 좀 작정을 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연준 의원들 연설이 총 제가 세 번 것만 16번 있습니다. 예. 이게 두 번 세 번씩 하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도 연준 의원들하고 똑같은 금통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은 도대체 평소에 뭐 하는지 모르게 한국은행에 콕 박혀 있잖아요. 맞아요. 이분들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나와서 언론하고도 이야기하고 네. 기자들 만나기 싫으면 어디 네. 가서 연설도 하고 연설이라고 한다고 이연사 팀주와 외칩니다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앙은행이 어떤 식의 네. 고민을 하고 있고 네. 연준 의원들도 각자 의견이 다르듯이 금통 의원들도 각자 의견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표결을 해서 어차피 뭐 5대2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결과를 공개하면 그래야 되는데 다른 건 당연한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금통 회의록 뭐 이렇게 공개되는 그 정도를 가지고 네. 알아맞혀봐 이러니까 네. 문제죠. 네. 문제죠. 제가 듣기로는 금통위원 중에 어떤 분들이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하고 네. 그분이 안 나가니까 뭐 또 다른 분들도 뭐 그럼 나만 나갈 거 있냐 한다는데 네. 이럴 거면 그냥 다른 분 시켜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금통위원 그럼요. 진짜 좋은 직업인데 그럼요. 엄청난 명예직이죠. 시장과 좀 커뮤니케이션 합시다 네. 라고 3프로TV에서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네. 반공식입니다. 그냥 네. 들은 얘기. 누가 그렇게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 네.
저도 뭐 알겠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하길래. 네, 어쨌든 이분들은 뭐 이번 주에 막 두 번 세 번씩들 나오셔서 네. 총 16번 제가 세 번 것만 주간 일정 뭐 정리해 주신 분도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오늘 밤은 아니고 내일 밤에 제롬 파월이 하원에서 증언하는 게 있습니다. 네. 뭔가 여기서 또 근데 그 이상현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뭐 의견들이야 다르겠지만 어쨌든 뭐 점도표 그렇게 찍어놓고 갑자기 아 우리 아니야 아니야 뭐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는 좀 받아들여야겠지만 진짜 많은 연준 위원들 얘기가 나올 텐데 스포트라이트는 좀 제임스 블러드에게 좀 쏠려 있다 그런 상황 감안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뭐 선물 보시면 또 금방 극복해 나가는 적응해 나가는 그런 그죠? 모습입니다. 점도표 찍을 때는 각자 색깔 다른 볼펜으로 찍기. 누가 뭐 찍었나 좀 알게. 일단 7명 중에 제임스 블러드가 한 명인 거는 고백을 해버렸죠. 그 예. 2022년도 7명 돼버렸잖아요. 금리 인상이.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 기자들은 얼마나 뉴스 쓸 게 많아요. 그렇죠. 연준 연도 하나 나올 때마다. 네. 이러니까 쓸데없는 뉴스를 안 쓰는 거예요. 그렇기도 합니다. 예. 뭐 추측 보도 이런 거 없이 중요한 정책 당국자가 네. 말을 안 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하니까 네네. 신문은 만들어야 되니 온 세상 온 쓸데없는 뉴스들만 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뭐 다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 그게 저는 왜 이러죠? 저 좀 알려주세요. 가끔 이제 알츠하이머 얘기하시면서 네 진정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의 장희성 선임매니저와 함께. 델타 변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봤고요. 또 연준의 분위기도 간접적으로 잘 들어봤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